카카오톡 친구를 누르면 나오는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 프로필을 이용하면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데요. 이 영상으로 나만의 프로필 만들기 함께 해보실까요? 내 카카오톡을 누르고 들어가면 하단에 프로필 편집이 있습니다. 프로필 편집을 누르시면 카카오톡 프로필 편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는 곳 한쪽에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걸 누르면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을 눌러주면 핸드폰 앨범으로 이동합니다. 프로필로 지정을 희망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사진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그림을 직접 그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당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프로필로 지정할 동영상을 최대 6초까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영상을 좌우로 움직여 보이고 싶은 영상 위치로 이동시켜도 되고 6초보다 적게 영상을 지정해주고 싶다면 노란 칸 끝쪽을 꾹 눌러 이동시켜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하단에 화면 돌리기와 음소거 여부도 선택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주면 여기서 우측 상단에 완료까지 눌러주셔야 해당 이미지로 프로필이 등록됩니다. 커스텀 프로필 만들기를 누르면 프로필에 텍스트와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넣어 직접 제작할 수 있는데요. 저는 주피디로 텍스트를 입력하고 캐릭터는 경례하는 라이언을 선택해 줄게요. 하단의 가운데 컬러를 누르면 배경색을 바꿔줄 수 있고 A를 누르면 글꼴을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커스텀 프로필을 다 만들어준 후 우측 상단에 확인을 누르면 프로필에 반영이 되고 여기서 우측 상단에 완료를 누르면 최종 완료됩니다. 아무 프로필 사진도 지정하고 싶지 않다면 기본 이미지 적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주면 프로필 배경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을 선택해 줄 수도 있고 일러스트 색상을 선택해 줄 수도 있어요.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을 선택하는 방법은 프로필 사진과 동일하게 배경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러스트 색상 선택은 카카오톡에서 제작한 일러스트나 색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진을 프로필로 지정할지 고민된다면 일러스트 색상을 선택하여 카카오톡 배경을 꾸며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름도 다르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름은 카톡에 가입했을 때의 이름으로 자동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름 우측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누르면 이름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 밑에 있는 상태 메시지도 우측 연필 모양을 눌러 적어줄 수 있습니다. 내 기분이나 상태, 특별한 메시지를 적는 사람들도 있고 메모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태 메시지는 60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프로필을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아이콘들이 화면 아래에 보이는데요. 손가락이 그려져 있는 아이콘은 공감 스티커입니다. 원하는 공감 스티커를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프로필 배경에 들어가는데요. 프로필 원하는 곳에 놓고 저장하면 해당 스티커가 프로필에 함께 뜨게 됩니다. 카카오톡 친구들이 이 공감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누를 때마다 공감 숫자가 올라가요.
내 프로필을 눌러서 본 사람의 수가 표시되는 일별 방문수 스티커도 있고, 각 스티커들의 기능들은 스티커를 눌러 나오는 설명들을 잘 읽어보시고 원하는 효과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얼굴 아이콘을 누르면 카카오톡 기본 이모티콘을 이용하여 프로필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이모티콘을 넣을 수 있으니 원하는 만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표 아이콘을 누르면 다양한 컨셉의 예쁜 이미지나 문구들을 프로필에 쉽게 넣을 수 있어요. 이 아이콘도 여러 개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어요. 산 모양의 이모티콘은 움직이는 배경을 꾸며줄 때 사용합니다. 예쁜 꽃이나 하트 모양도 보이고요. 여름에 소나기가 올 때는 비가 떨어지는 배경을,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배경을 설정해주는 것도 좋겠죠? 음표 아이콘을 누르면 음악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플레이어 모양을 선택하면 프로필 뮤직 추가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음악을 선택해주고 하단에 추가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여러 곡을 한 번에 추가해줄 수도 있어요. 선택한 곡이 맞는지 확인한 후 선택한 곡의 순서도 원하는 대로 바꿔주고 완료를 눌러주면 프로필에 음악이 등록됩니다. 이제 이 플레이어를 원하는 곳에 위치시켜주면 됩니다. 나는 머려 버릇이 하나. 플레이어 모양을 변경해주고 싶으면 하단의 음표 모양을 누르면 되고, 음악을 변경해주고 싶으면 플레이어를 눌러 나오는 왼쪽 상단의 펜 모양을 눌러 수정해주면 됩니다. 설정한 음악을 프로필에서 지우고 싶으면 우측 상단의 X자를 눌러주세요. T를 누르면 프로필 배경에 글자를 적어 넣을 수 있는데요. 원하는 글자 배경, 색, 글꼴 등을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체인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링크를 설정해줄 수 있어요. URL을 입력하고 링크 제목도 입력해주면 프로필 배경에 링크가 등록되어서 해당 링크 경로 사이트를 홍보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31이라고 적혀있는 달력 아이콘은 다양한 디데이를 관리하고 프로필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로 연인과의 기념일, 결혼기념일, 자녀 생일 등 특별한 기념일을 표시할 때 사용하면 좋겠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카카오톡 프로필을 꾸밀 수 있는데요. 이제 나만의 카카오톡 배경으로 꾸며보실 수 있겠죠?